복지관을 천국이라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 매일 오시니까요. 그런데 이제 닫았으니까 답답하고 갑갑한데, 저는 여기 종로노인 복지관 이화동에 사는 75세 난 할머니 이건희입니다. 코로나19 전에는 복지관에서 생활을 많이 했어요.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사진 찍기. 여기서 이제 사진 찍기 활동을 시작했고요.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. 저희가 2013년부터 장금이 봉사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. 장 카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정통 음료, 수정 가래든지 같이 판매하고 있어요. 괜히 내 자랑하는 것 같은데. 기타 악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학준자 중에 우리 동아리에 한 분이 계셨어요. 자기가 국립의료원에 들어가서 독방에 있으면서 감옥에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카톡도 이제 주고받고 했어요. 그분도 이제 완치돼서 나왔고, 또 우리도 양성으로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겁을 먹고, 확진자다 그러면은 이콜 사망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굉장히 불안했었죠. 이제 음성이라고 판정이 나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안심했지만, 처음에는 이렇게 장기간 될 거를 몰랐으니까 연기되고 연기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복지사들이 전화를 줘요. 그 확진자들의 그 동선이나 종로구에서 발생하고 몇 명이 치료 중이고 몇 명이 뭐 완치가 됐고 이런 거를 메시지로 다 넣어줬어요. 어르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표로 밀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언제 여기 복지관 여느냐고, 거의 뭐 10년 이상을 같이 지내다 보니까 마치 가족같이 지냈었습니다. 특히 우리가 노역자다 보니까는 그 위험성이 더 높잖아요. 이 모임을 안 갖고 인내하자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도 얘기하고 그래요. 조금만 더 참자 하고. 내가 더 거리두기를 잘하고 그 생활수칙 뭐 손 씻기라든지 마스크 하는 거를 더 잘해야겠다. 복지관 개관하면은 저는 우선 그 프로그램 다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동안에 못 봤던 얼굴들 보게 되고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가 생활수칙을 잘 지켜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갑갑하고 그렇지만 고진감래라고 우리가 잘 이겨내서 좋은 시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.